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그 어느 때보다 진하게 실감케 하는 계절, 아마 따사로운 봄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겨울이 지남을 못내 아쉬워하며 세차게 다가오는 봄 기운을 시샘이라도 하듯이 소복소복 흰눈이 내릴 때 마지막 내리는 눈 가운데 이미 피어버린 매화, 우리는 이를 설중매라고, 눈 가운데 핀 매화, 극한 향기,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매화 향기 물씬 코끝을 간지르는 듯 하더니만 온통 세상은 금방 산수유 개나리로 노란 꽃을 다 피워 봄의 색깔이 누군가 말한 것처럼 노랑색이라고 하는데요. 무치무양의 순결한 자태만으로도 만인의 시선을 끄는 목련이 흰색 옷으로 그리고 또 자줏빛으로 다가오는 듯, 봄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훈훈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찬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벚꽃, 드디어 만개해서 벚꽃 축제로 길들이 복잡하고, 오늘도 예배당에 오는데 아마 길이 좀 복잡하셨을 거예요. 도청길은 다 막아놓아서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음악가의 선율보다도, 그 어떤 시인의 글보다, 그 어떤 소설가의 미사 여귀보다도 더 매혹적인 환상의 춤, 연주, 그 시 노래가 봄의 꽃들의 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곳바람, 북풍, 한설도, 얼음덩어리, 남극의 냉기도 결코 이 봄의 기운을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이 따사로운 봄날, 4월의 첫 번째 주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특별히 제17차 예담 삶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성별하여 헌신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번 제17차 예담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과 기적이 우리 교회 내에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좋은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터인데 끝까지 참여하셔서 승리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담 삶이 뭐죠? 어쩌면 그렇게 일부 예배에 드렸다가 또 일부 예배 또 드리십니까? 대답이 똑같아서. 그건 초등학생들 대답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예담 삶이죠. 그게 뭐가 예담 삶이에요? 예담 삶이. 예담 삶이란 그 내용이 무엇으로 이렇게 우리가 처음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누차 들으셨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아, 저분 예수님 닮았나 봐.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마 예수님은 저 사람 같을 거야.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담 삶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행동과 삶 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우리 안에 가득한 것들을 비워내야겠죠. 이를테면 악한 것, 더러운 것, 죄된 것, 시기와 질투와 미움, 거짓, 분쟁, 당짓는 것, 욕심과 탐심, 염려, 근심, 걱정, 경쟁,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음란과 술수와 좌절과 절망과 낭망, 불평, 조롱, 비난, 비웃음, 공격, 여러 가지 우리의 이기심, 이런 것들을 다 비워내고 그 빈 마음에 예수님께는 가득하지만 우리에게 좀처럼 잡기 어려운 좋은 성품과 생각들을 채워넣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화평과 섬김과 나눔, 겸손, 온유, 절제, 양선, 배품, 희망, 용기, 위로, 찬송과 기도, 칭찬, 칭송, 배려, 존경, 능력과 권능과 주님의 복음, 그리고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삶으로 가득 채워서, 채워진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예담 삶.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은 삶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그렇게 마음은 먹지만 예담삼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나 마음의 소원만이라도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저는 우리의 대답,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 제가 그 부름에 응답하겠습니다, 그래서 Here I stand로 데코레이션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람 마리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담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42절이 본문인데 38절 말씀부터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말씀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 많아,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이곳 촌이 베다니입니다. 이 촌 베다니, 이른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이라고 일컬어지는 촌 베다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 마르다의 집으로 가신 게 아니라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주도적으로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그냥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이렇게 해도 성경이 전혀 무난할 텐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왜 그 이름을 강조할까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이름의 뜻은 여주인, 부인이란 뜻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높다, 높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예전 나사로 설교할 때 그 이름의 뜻을 이야기하였는데, 여러분의 지금 눈빛은 뭘 그렇게 기다리냐, 네가 빨리 이야기하지. 예.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나사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배경 하나도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할 때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보면 그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뜻이죠. 어쨌든 이렇게 마리아, 마르다,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함께 살고 있는 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다.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여기 마리아가 앉아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할 때 앉아라는 동사는 헬라어 원어의 이런 뜻입니다. 랍비 앞에서 배우는 제자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배우는 제자의 모습, 이것이 앉았다는 표현입니다. 반대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다. 이 분주하다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인데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분주하다는 말은 내 마음 속에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접대할 것을 준비하는데, 이를테면 음식을 준비하고 차를 준비하고 많은 것을 준비하는데 내 마음이 복잡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사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마르다는 동적이고 외적이고 사무적이고 육적이고 외향적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적이고 내적이고 원리적이고 영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은 것,
준비하는 일이 많다. 일이 많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내 동생에 대해서 주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나타내는 게 문제입니다. 일이 많은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이 나아가라는 헬라어 원어의 동사도 갑자기 나가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일을 하다 말고 갑자기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주님,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는 걸 내 동생은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데 이거 안 보이십니까? 동생에게 좀 이야기해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 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활동적이고 즉흥적인 그의 성격을 잘 나타냅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내버려 두고, 지금 마리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동생은 나를 그냥 내 혼자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것을 보시면서 내 동생에게 말도 안 하십니까?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 불평스러운 마음을 서슴지 않고 드러냅니다. 솔직하다는 면에서는 아주 귀한 일이지만 주님을 자기 집에 청해놓고 주님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청하는 일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뭐 고목사를 불러온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불러온 게 아니니 예수님을 모셔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셔놓고 그분에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라도 남겨둔 것을 생각지 않습니까? 내 동생은 저의 일을 돕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안 보입니까? 예수님, 이게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생각도 안 하십니까? 지금 보고 그런 마음도 안 드십니까? 내 동생에게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르다가 조금 좀 덜 좋은 사람 되죠? 덜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느껴지지 않냐고 여쭤보면 그런 표현을 좀 하지, 그렇다 안 그렇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무엇을 생각지 않으시냐고 따지는 것, 이거 참 곤란합니다. 사람이 따질 때 왜 너는 이걸 생각 안 하냐, 자기가 생각한 것을 함께 생각하지 않는다고 따지면 곤란한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 제가 일이 많은데요, 제 동생에게 제 일을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거 보고도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없으십니까? 따지고 드는 거예요.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꼭 누구 모습 같아요? 여러분들은 참 잘 알아들으세요. 제 모습 가운데 그런 거예요. 밥 좀 주세요 하고 밥 좀 주면 안 돼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밥 좀 주면 안 돼요? 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밥을 좀 주세요.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 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이것도 생각 안 하십니까? 내 동생이 내 혼자 버려두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이게 꼬라지가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정확해. 그리고 보십시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을 부르세요. 성경 속에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경우가 꽤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 번 성경에도 나와요. 아브라마 아브라마,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성경에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까 부르듯 하는구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성경에 여러 곳에 이런 표현들이, 야고바 야고바 일곱 번 나옵니다. 우리 일곱 번.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마르다야,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제 이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름을 부른다,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예를 들어서 야 이렇게 부르는 거 하고요, 명진아 이렇게 부르는 거 하고, 명진 씨 이렇게 부르는 거 하고, 야 임마 이렇게 부르는 거 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럴 때 그냥 아랫사람이라고 그냥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어이 어이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이름표를 보고 누구라고 불러주는 거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대한민국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승무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손님들이 뭐라고 부르는 게 가장 좋게 들리냐고 물어봤어요. 승무원들에게 그랬더니 뭐 아가씨라 부르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름을 불러주는 게 제일 좋대요.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뭐 야, 어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그런 좋은 표현들이 아닙니다. 당신, 걔가, 그 사람, 그놈이, 저놈이 뭐 또 아니면 이년이, 이년이 뭐 이런 식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이분 이런 표현보다도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씩 이름을 부르는 것은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을 줄 때 명진아 명진아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야 임마 이렇게 부르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중요한 가르침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지금 마르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 염려라는 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똑같은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인 뜻은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것저것으로 생각이 오만 생각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 하면서 저것 저것 하면서 이것 집중되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그리고 근심한다는 말은 이 염려 때문에 나타난 외적인 마음입니다. 갈라진 마음들을 외적으로 표현까지 하는 겁니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문제라고 돼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미워하신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사랑하고 마르다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르다도 사랑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르다와 그 동생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의 병들었음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사랑하신다. 다른 사람도 알 만큼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42절 한 절만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42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좋거니라.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이 몇 가지만 한 가지만 여기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신학자들 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몇 가지도 한 가지도 모두 물질적인 것으로 뭔 음식을 그렇게 여러 개 준비하냐 여러 개 말고 음식 한 가지 이건 앞뒤를 모두 다 전자나 후자 모두를 물질적인 것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견해는 앞에 것도 뒤에 것도 모두 영적인 것으로 보는 겁니다. 앞에 것은 이를테면 믿음이라든지 뭐 좋은 그 신앙적인 성품 이를테면 순종 뭐 섬김 겸손 이런 거고 후자의 경우에 오직 한 가지 소위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사랑 이 한 가지 그래서 이거 둘 다 영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뭔가 하면 전자는 물질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여러 가지 말고 오직 한 가지만 영적인 것 뭐 신학자 가운데 브루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다 예수님을 많은 것으로 잘 준비하여 접대할 손님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은 내게 말씀을 주실 분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는 아무도 몰라요. 다 세 가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전혀 문맥을 바라보고 오히려 빼앗기지 않는 한 가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할 때에 그 한 가지는 말씀을 듣는 것 이를테면 이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전자는 물질적인 것이고 후자는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오직 한 가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않는 것 좋은 편이라고 말하는 것
마르다가 행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행한 일도 귀한 것이에요. 근데 마르다가 가진 마음과 태도는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모펫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태도를 풍자적으로 표현하기를 마리아는 the best dish, best, 최고의 접시를 준비했다. 이건 문자적인 뜻이고요. 좀 의미를 말하면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선의 음식을 준비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하실 때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와서 이야기하는 새 잠깐 사이에 예수님 이 음식을 좀 드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는. 나는 먹는 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대접받는 것은 무슨 아름다운 맛있는 멋지고 근사한 음식을 여러 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잘 듣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과 방법으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할 때 남녀노소 빈부 귀천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눕니다. 노인과 젊은이로 나눕니다. 어른과 아이로 나눕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귀한 자와 천한 자, 양반과 상놈, 귀족과 평민, 노동자와 사용자, 주인과 노예, 고위직과 하위직, 지배계급과 피지계급, 수없이 많은 분류로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런 표현도 맞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성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다를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상과 묵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활동하고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러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다 주님께서 그 성품대로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문제는 내게 주어진 그런 성향과 성품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리고 기뻐시게 해드릴까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놓으신 성품과 재능을 그 능력대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살고 어떤 날 주님 앞에 의의시 있어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야기하며 보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적인 사람은 좋고 동적인 사람은 나쁘고 동적인 사람은 좋고 정적인 사람은 나쁘고 그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설교 가운데 바울이 옛날에 살았던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다시 말하면 잠들기 전에 뭘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수많은 업적을 했어요. 전쟁에 나가고 나라를 세우고 수많은 업적들이 많이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단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입니다. 여기 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온갖 항아리와 남비와 여러 가지 것들의 주님이시여, 나에게는 아름다운 일을 행한다든지 밤을 지새워 당신께 기도드린다든지 새벽빛이 비칠 때에 환상을 본다든지 또는 하늘문을 향해 고함침으로써 성도가 될 그러한 시간이 없습니다. 식사를 마련하고 접시를 닦는 일로서 나를 성도되게 하여 주소서. 하루에 15시간씩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섬기는 여인의 기도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여,
손을 맞잡고 앉아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고 외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안전, 국가의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성장, 세상의 평화와 자유, 열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기도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어느 기도문이 신령하고 성경적입니까? 이 두 기도문 가운데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게 마음에 드냐고요? 어떤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두 기도문 다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기도문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둘 다 합당합니다. 하나님께는 마리아도 합당하고 마리아도 필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조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서 있었던 이 일이 주는 교훈이 뭔가, 이 핵심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있었던 때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 사건이에요. 오래지 않아서 이제 막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을 앞두고 갈릴리 해변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드디어 예루살렘 가까이 베다니로,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동쪽 약 2마일, 3.2km 지점에 있는 감람산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감람산 동편,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감람산 더 동쪽에 있는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그 베다니까지 예루살렘에서는 약 3.2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 베다니, 여러분이 베다니라는 이름의 뜻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지명 가운데 벳이 들어가면 벳, 그럼 집이에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에요. 벳레헴, 떡집이에요. 벳에스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에요. 벳다니, 벳아니에요. 벳아니, 근데 벳아니라고 부르죠. 벳, 집이에요. 아니, 고통, 고난, 괴로움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보내셨던 고난주간에 승리의 입성을 하시고 그 다음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세 번째 날 화요일 날은 감람산 강화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될 일을 강론하셨습니다. 그때 매일 밤 저녁 머무셨던 곳이 모두 베다니셔서 침묵의 수요일 베다니에서 보내셨습니다. 목요일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 성만찬, 주의 만찬을 만드신 그 시간까지 고난주간의 대부분을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보내셨습니다. 괴로움과 고난의 집에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집 베다니의 마을을 뭐라고 별명을 붙이는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촌 베다니라고 붙일 만큼 그곳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함께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그곳에, 십자가를 얼마 앞두고 이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베다니에 가셨는데 어쩌면 예수님의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그 기도의 장면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장면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의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을 지금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눈앞에 얼마 앞두고 있는데 그때 베다니를 가셨을 때 여전히 마음은 굉장히 번민스럽고 거룩한 고민 가운데 계셨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이 마음의 오아시스를 찾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도 어떤 기대를 갖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는데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손님 제대로 준비한 그 바쁜 분주한 방면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한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마르다의 집에서는 예수님의 집,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세상의 사람을 모셔드린 게 아니에요. 여쭤볼게, 쉬운 말로요. 제가 여러분의 신방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김장한 목사님 가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시들하게 좋아하실까요?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신방을 한번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서는 안 좋다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로 간다 그러면 엄청 좋은 일이죠. 귀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개 목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마르다에게는 얼마나, 어쩌면 마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과 마음과 모든 손길을 다 해서 있는 솜씨 없는 솜씨 젖먹을 때 있는 얻었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 지금 예수님을 섬길 거예요. 문제는 그 섬기는 일만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의 마음의 태도와 그가 표현하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녀의 정성과 사랑과 섬김 지독 그 지극한 대접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결코 잘못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죄악이 아닙니다. 비웃음과 조롱과 힐란의 대상이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섬기고 대접하는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번민하여 고민하고 이제 곧 십자가를 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얼마나 따라옵니까?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근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잠시 마음의 오아시스를 찾아 배단이에 오셨는데 분주한 마르다는 주님을 접대하는 일로 너무 바빠 주님 앞에 와서 시비를 걸고 있고 마리아는 말씀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인부리들을 뒤로 하고 자신만이 갖는 이런 시간,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은 무언가 마음에 좀 평정을 얻고 쉬는 시간을 얻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행동이 전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예수님은 예수님을 마리아는 심중에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로 바빴습니다. 마르다는 친절히 지나쳐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보다 자아의 생각과 계획, 자신의 정성과 사랑, 섬김에 깊이 젖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살이 어려운 점이 어디 한두 가지 있겠습니까만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 내 마음에 의도한 바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 이게 참 낭패가 나는 일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아버지가 좀처럼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집안 청소 이런 걸 거의 안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고요. 근데 어떤 날 마음이 내키셨는지 집안 청소를 하셔서 그날따라 우리 어머니는요 산에 가서 온갖 좋다는 약초 뿌리를 전부 다 캐다가 솥에다가 지금 잔뜩 막 며칠간 고아놨어요. 근데 보니까 냄새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게 뭔 소도 안 먹이는데 이런 죽을 끓여내고 갔다가 뒷뜰에 갔다 확 다 부어갖고 깨끗하게 씻어갖고 나왔어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한테 뒤지게 야단 맞았습니다. 이게 내 의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아닙니다만은요, 어떤 사람이 저를 식사 대접한다고 불러갔어요. 저한테 뭘 먹고 싶냐고 그래서 제가 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칼국수 안 된다는 거예요. 갈비를 대접해야 된다. 저는 의사가 갈비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럴 때였습니다. 지금은 갈비를 먹어도 됐는데 그때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굳이 갈비를 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근데 기분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주 고통당하고 왔습니다. 자기 기분 낸 거예요. 돈 드리고 그런 걸 갖다 병신짓 했다고 칼국수 먹고 싶다 그러면 칼국수 한 그릇이면 간단히 끝나는데 돈 많이 드리고 바보짓 하는 거죠. 바보짓. 지금 마리아는 자기 정성과 마음과 생각을 다 드렸어요. 근데 뭐예요? 불평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내 동생 왜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데 저보고 좀 도와주라고 하십니까? 이게 안 보이십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갈라졌어요.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 스타일로 섬기는 겁니다. 내 스타일로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을 드는데 주님은 전혀 상관없는데 내가 내 스타일로, 그리고 굉장히 잘한 줄로 알아요. 굉장히 잘한 줄로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요. 마리아는 그것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지. 마르다는 상관없어요.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내 열심으로 내 스타일로 내 방법으로. 아이고 저는요 내 방법으로 믿을 거예요.
내 방법으로 믿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기의 본의 방법, 자기 본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보이세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분주한지 지금 안 보이십니까? 제 동생한테 좀 일을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오히려 일을 돕지 않는 동생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 예수님께서 그것을 시키지 않는 예수님께 대한 그런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굉장히 올바른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였는데 표현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한 가지 좋은 편을 듣겠다, 말씀 듣는 것을 듣겠다는 겁니다. 너의 마음, 음식을 대접하고자 하는 너의 마음과 정성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데 내 마음속에 분주함으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게 불평을 토로한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일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한 가지 빼앗기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무엇보다 우선된 것 정도가 아니라 유일한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 스타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헤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섬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내 방법과 내 계획,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